사진 MBC 아이템 방송화면 캡처 아이템 김강우가 핏빛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MBC 월화 드라마 아이템 극봉 정희도, 연출 김성욱에서 조세황 역을 맡은 김강우가 역대급 악인으로 등극했다. 앞서 강군주 지훈 분일행으로부터 카메라와 사진첩을 빼앗긴 조세황 김강우 분은 주저하지 않고 다음 악행을 펼쳐나갔다. 참사 피해자들의 소지품이 초능력을 지닌 물건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조세황이 더욱 많은 아이템을 손에 넣기 위해 지하철 사고를 계획하기 시작한 것. 정진역에 위치한 쇼핑몰에 이례적인 할인 행사를 연 조세황은 이로 인해 인파가 몰릴 시간대를 예측하여 사고를 벌이기로 했다. 이어 조세황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는 기관사를 조종하고 강곤을 자극하기 위해 강다인 실리나 분을 이용하며 신소영진 세연 분을 납치하는 등 피도 눈물도 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조세황은 강곤과 신소영 등 드림월드 사건 피해자 유족들의 아픔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안중에도 없었다. 특히 김강우 조세황 분는 기대되네요. 또 어떤 새로운 물건들이 나올지라며 미소를 지은 채 모형열차를 서로 부딪히는 등 사람들의 목숨을 마치 장난감처럼 여기는 조세황의 소시오패스적인 면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그게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렸다.